네, 저는 지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분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데, 제가 광주 곳곳 우리 소상공인분들 찾아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곁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을 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들어왔는데,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늦게까지도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또 회의 중이신 것 같은데, 잠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근 안 하세요? 예, 저좀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업무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자,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 자,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공단보다 먼저 이제 소상공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 소상공인 사업체가 이제 33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종사하시는 그 분들이 한 660만 명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서민 경제 한37% 차지하고 있는데, 그 660만 명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전담 전문 저기 준정부 기관입니다. 야, 660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단. 야, 보니까 여기 또 상담, 교육, 뭐 정책 자금 등등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지원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이제 지원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그, 이제 해주세요. 가장 큰 거로 따지면은 이제 금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가 있는데, 자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전, 대체적으로 1%에서 한2.5% 정도의 저금리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 기업체도 사람처럼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죽는 것처럼 소상공인들도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 발전하다가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다 성공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 멈추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고, 그 주기에 맞춰 지원해드리고 다시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의 처음과 끝까지 이 지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변수,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 또 다양한 또 정책이나 이런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그 3차에 걸쳐가지고 한 14조 원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의 회복자금 해가지고 한 840만큼 14조 원을 지원했고, 금년 들어서도 이제 그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해가지고 1차는 업체당 100만 원씩 또뭐 3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이제 총그 13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자금이 좀안 되는 분들한테는 또 역시 1% 저금리로 일상 회복자금과 이제 희망 대출 등 이제 시중을 거치지 않고 저희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또 이렇게 중간에 많이 힘든 상황을 좀 견디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도움들이 있군요. 어떻게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그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좀 힘드시다 보니까 그 갖고는 부족하다, 좀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 추경을 지금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뭐든지 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도 힘드신 소상공인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정책 같은 거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소상공인들이 먼저 이제 자생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사회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우리 디지털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소재한 대학과 함께 이제 소상공인 디지털 대학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영향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그 점포에 뭐 무인 결제 시스템도 들어오고, 이제 바리스타도 들어오고, 로봇 들어오고, 서빙 로봇이 들어오는데, 요것을 이제 기존 큰 점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도 할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가 한만개 정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에 무인 빨래방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뭐 배달비 지원까지도 말씀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고 세세하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짧게 한
한마디 좀 힘내라고 예, 말씀 좀 전해주세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광주 시내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갔었는데 거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고객들이 한두 명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하십니다. 이제 물론 제 말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쪼록 힘내시고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또 도움을 주고자 수많은 정책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굉장히 든든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수상공이 힘내라고 크게 외쳐보고 마무리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외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소상공인 힘내세요!